오늘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특수한 장치를 다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 후 불어야지만 시동이 걸리는데 알코올이 감지되면 아예 시동조차 걸리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. 김유랑 기자입니다. 운전대 옆에 기계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. 호흡을 길게 불게 되면 이 기계가 알코올의 유무를 확인합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취재진이 술을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뱉은 뒤 불어봤습니다.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서 알코올이 검출된 경우 이렇게 실패 문구가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.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지 장치입니다.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이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이 끝난 뒤 취소 기간만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2026년 10월쯤 실제로 이 장치가 현장에 도입될 걸로 예상됩니다. 시동을 걸 때마다 불어야 하고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. 다른 사람이 대신 불지 못하도록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. 최대 3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 재범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. 1년에 두 번씩 점검도 받고 운행 기록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.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거나 이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도로교통공단은 전국의 6곳으로 예정된 방지 장치 점검소를 2년 안에 더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음주운전 재범률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. JTBC 김일환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